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네. 저희가 진짜 긴장. 말을 섞는 게 처음이죠? 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뭐죠? 저는 스트리머. 네. 본인은 무엇인가, 네. 뭔가요? 아, 네, 저는 스트리머 현토끼라고 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네, 좀 와. 텐션을 좀 낮출까요? 제가? 아니요, 저는 이런 텐션이고, 매력님이 그런 텐션이면 어울리지 않을까요? 제가 혹시 막 겁주고 그런 거 아니죠, 토끼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네, 아니요. 떨리세요? 아니죠? 아, 제 긴장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진짜 긴장 안 해서. 네, 함께 하시는 분은 게스트 조매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와, 저는 와! 네, 국내 요들 원탑 조매력입니다. 요들 전문가. 요들 네, 전문가. 요들송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요? 아, 저 지금 잘 괜찮은 것 지내자고요? 같아요. 잘 네. 그래요. 저희 잘 지내요. 제가 좀 긴장을 풀어보려고, 네네. 네. 긴장을 풀어보려고, 뭘 준비를 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제가 뭔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좋아요. 어떤 거냐면은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은 심리 테스트. 거예요. 준비성 좋습니다. 네. 오. 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실 건데, 혹시 네. 그 방에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거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제가 결과를 다 읽어드릴게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은 찾아볼게요. 처음은 어떤 게 좋을까? 아예 책을 가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이제 신데렐라가 됐어요. 신데렐라라는 게 동화 속에 나오는 어느 날. 신데렐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혹은 이게 이제 그냥 너무 여자 입장에서 쓰여 있는데 반대로 이제 뭐 왕자님이 돼서 나타났다. 뭐 이런. 아, 예, 뭔지 아시겠죠? 예, 그냥 엄청 이뻐졌다. 아, 등등. 네, 그런 오케이, 오케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학창 시절에 친했던 친했던 네, 동창생을 만났어요. 동창생을 만났다. 그래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해서 그 친구 놀러 집에 오라고 갔어요. 해서 친구 집에. 그럼 그 신데렐라가 그 친했던 동창이에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딱 가보니까 고급 집인 거예요. 집이 되게 가보니까 고급이야. 왜 드라마에 나오는 되게 으리리한 고급 고급 집이에요. 저택이었다. 네, 그래서 거기가 신혼 집인 거예요, 그 친구네. 신혼집이다. 예,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신랑 혹은 신부는 네. 너무 잘생기거나 예쁘고 그러나 직업도 이뻐서 빠지지 않고, 직업도 잘 나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컷 자기 자랑을 했겠죠, 그 친구가.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가 포인트예요. 저희 유튜브 네. 편집자가 그 글로 된 거를 보내주셨어요. 부자 친구가 생겼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네, 그래. 네, 있어요. 다섯 개 아, 이걸 정도가 띄워드려야겠다.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도 읽어드릴게요. 네. 띄워드리는 대신에. 부자 친구가 생겼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야지? 와. 라고 생각하는 A. 행복해 보여서 정말 좋네. 앞으로도 행복하라고 빌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B. 그리고 C. 나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네. 왠지 서글픈 생각이 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C.
와. 딘은 말도 안 돼. 왜 저 친구가 신데렐라가 되어야 돼? 이렇게 질 순 없어. 보란 듯이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D. 그리고 E.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우와, 알고 보면 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E가 있어요. 이 중에서 아. 선택지를 고르시면 돼요. 네. 오, 오케이. 여러분들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방송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이 선택지를 보시고 한번 선택지를 같이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한 30초를 드리겠습니다. 똥땅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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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네. 아. 인성이 쓰레기인가요? A부터 E. E까지. 네. 어떤 네. 거를 테스트하는지가 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읽어 드릴게요. 네. 선택한 말의 내용에 따라 마음에 숨어 있는 악마적인 성향을 알 수 있다. 남이 잘된 모습을 본 순간 괜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던 적은 없었는가? 누구에게나 나쁜 마음 이퀄 악마적 성향이 숨어 있기 마련. A가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아니요. 이 전체 테스트 내용이요. 아. 전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배가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 악마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테스트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화내지 인격이 마세요. 더러운지는 네. 네, 얼마나 인격이 더러운지는 이제 A, B, C, D, E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일단은 매력님이 포함한 A를 가장 나중에 읽겠습니다. 아, 네. 거꾸로 E부터 읽겠습니다. 네. E를 선택하신 분들. 네. 집념으로 똘똘 뭉친 복수의 악마. 오. 사물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약간 비뚤어진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 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꼭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결국 복수하고 마는 강한 집념의 소유자. 야, 이 고른 네, 사람 누구냐? 맞을지. 네, 안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럼 이 고르신 분. 네. 그다음에 D요. D는 이제 비열한 거짓말쟁이 악마. 네. 지는 것을 싫어해서 자기가 이길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는 일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상대방의 험담을 늘어놓고 비열한 방법으로 상대를 엿먹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기도 한다. 라는 내용이네요. 아... 그리고 C 선택하신 분. C는 질투심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악마. 뭐야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네. 네 왜요? 네. 다 악마인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다 악마죠. 근데 어떤 종류의 악마인가가 달라요. 아, 네. 아 그런 거구나. 네 이게 가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나쁜지가 아,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이 C 선택하신 분은 그런 악마시고요.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악마적 성향은 바로 얽히고 설킨 질투심, 질투가 많으신가 봐요. 특히 평소에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에게 느끼는 질투심의 강도는 실로 엄청나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신을 숨기기 위해 언제나 경쟁자를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등의 노력을 하고 결국 질투심은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네, 출시가 참 좋네요. 인정 이러시는 분 있네. 인정. 그리고 B를 선택하신 분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위선자 악마시네요. 스스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오만하고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다.
내가 베푼 친절에 상대가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른다거나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유형이다. 네. 그러네요. 그나마 좀 무난한 악마네요. 이분은 B를 선택하신 분. 네. 이제 조매령님이 선택하신 A는 어떤 악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행복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악마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유형. 자기만 행복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이 강해 원하는 것,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원치 않는 일, 귀찮은 일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으려 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라고 네. 네, 읽어드렸습니다. 네. 네. 네, 자기를 알아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네. 아니, 담그는 게 아니라요. 뭘 담궈요, 제가? 아, 저희 채팅창도 보고 계시군요. 네, 네,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금 당했습니다. 네. 아닌가? 첫회. 나는 그냥 이기주의자야. 알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아, 이게 또 다른 파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좋네요. 이것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느 사과를 먹을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를 하나만 먹을 수 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사과를 먹을지 생각해보자. 여기서 그림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말로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요. 이게 그림이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A.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과. B. 뒤꿈치를 들면 손이 닿는 사과. 다음에 C. 금방 딸 수 있는 곳에 달려있는 사과. D. 방금 막 떨어진 깨끗하고 예쁜 사과. 이렇게 네 개예요, 보기가. 저는 A 하겠습니다. A요? 네. 오케이. 뭐가 월척이다! 20번 그런 목소리였는데. 네. 오케이, 걸려들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점점 불안한데요, 이거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이 테스트를 통해 연인을 선택할 때 얼마나 큰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아, 이거 이상 생각... 선택이었지 생각해 보니까. 아, 선택 잘못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D부터 읽어 드릴게요. 매력님이 A를 고르셨으니까. 네. 네. D.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사람이 천생연분이 되는 유형이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곁에 있는 사람과 연인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 이상적인 이성이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이상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아무 생각 없고 이성을 고르고 있는 듯 보여도 자신의 이상을 고집하지 않고 오래도록 질리지 않을 사람을 고르는 성향이 있대요. 제일 좀 좋은 유형이 아닌가.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좋네요. 느낌인가? 그리고 이제 C번을 보면은 동료와 친구들 중에 연인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유형이래요. 그래서 뭐 직장, 학교 혹은 친구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현실적인 사람. 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이성들에게 호감을 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아도취는 금물. 바꿔 말하면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사귀어볼래요? 하는 말을 흘리고 다녔다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들이댄다는 소리 같네요. 메론성님 방금 완전 사귀어요. 나잖아 했는데 지금 네, 아무한테나 들이댄다는 사람 그런 완전 나잖아 하신 분들 다 아무한테나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네. 네. 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하셨고 이제 B를 선택하시고 오케이 주변의 평범한 인물들이 아닌 좀 더 멋진 인물을 찾고 싶은 유형이래요. 그래서 이상형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틀에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나는 쉽게 사귈 수 없는 사람이 하면서 스스로 콧대를 높이고 스스로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유형이시래요. 그래서 따라서 자기 이미지를 낮출 것 같은 이성과는 결코 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런 느낌이잖아. 내 레벨에 좀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있거나. 맞아요. 그럼. 네, 그렇죠, 그렇죠. 자기보다 레벨 높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대망의 A. 네. 우리 조매령님이 선택하신 A. 읽어볼게요. 네. 아, 같이 작업할 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이분. 예, 네, 아무튼. B현실적으로 완벽한 이성을 찾아 헤매는 유형. 좀 맞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이성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성들은 대부분 뭔가 한 가지씩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언제나 상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너 이제 바나나가 안 되는 이유 알았지? 바나나가 안 되는 이유 알았지? 그렇습니다. 결론이, 네. 에이. 2D. 네. 그럴 수 있지. 이걸로 좀 긴장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다들 재미 있었는지. 네. 너무 풀렸어요 지금. 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예. 네, 이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네. 시간. 네. 지금 이제 오프닝 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오프닝이죠. 아 너무 힘드네요. 네. 아 좋습니다. 아예. 네.